2.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학교 입학과 교육 내용.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다닐 수 있다. 취학 통지서는 아동이 입학하기 전 해에 12월에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으로 보내준다. 여기에는 아동이 입학하게 될집 근처의 학교 이름과 주소, 예비 소집일, 입학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아동의 성장 상태, 학업 능력 등 개인차에 따라 1년 먼저 입학하거나 1년 연기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상생활과 기초적인 학습에 필요한 읽기, 쓰기, 세마기 능력 기르기, 기본적인 지식 배우기, 올바른 생활습관 갖기 등에 초점을 둔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각종 교육 정보를 가정 통신문이나 알림장을 통해 안내한다.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학생들의 출석과 결석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기록하여 학부모에게 생활 통지표를 배부한다. 중고등학교 입학과 교육 내용. 중학교는 크게 일반 중학교와 특성화 중학교로 구분된다.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보통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며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특성화 중학교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중학교 교육 과정은 중학교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 등을 다룬다. 중학교 3년 과정 중 1년은 자유학년제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 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직장 체험 활동 같은 진로 탐색 교육을 받도록 한다.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와 같이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